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대구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성로 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구시는 대통령 임기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구 지역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뮤지컬 콤플렉스와 근대미술관 건립,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옛 경북도청 터는 사업이 어려운 만큼 대구교도소 이전 터로 변경을 대통령실과 문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소유의 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사업에 따른 땅 매입이나 사용료 지급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옛 경북도청 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추가 용역이 필요합니다. 교도소 부지는 지금 이제 국가 땅이긴 하지만 경북도청 부지하고 교환을 한다면 토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전혀 정리가 안 된 거죠.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선 전제 조건인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이란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성로를 찾은 관광객 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후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통계 용역이 맞는지 타당한지 객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분석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시에서 6월 달까지 할 거고요. 대통령이 직접 문화 관광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구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